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울마당이라는 카페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시회를 할 그런 계획안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이 있으면 좀 출품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또 출품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내놓는 게 참 저는 좀 부끄럽거든요. 그랬는데 이 전시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여와서 보시고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좀 뿌듯한 말도 들었고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우리 동네 주민들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뭐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소개해주고 싶네요, 이 동네. 아, 보러 오시라고? 네. 저도 한번 소개하고 싶고 저도 원래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을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화곡 일동 도시재생인데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안에 그 구에서 앵커 시설을 매입을 했고 매입한 장소에 지금 신축이 들어가기 전까지 전시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설문 조사를 했을 때 동네 문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서 저희가 그 시장으로 놀러 오셨을 때 어느 정도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전시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내년까지는 전시장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장으로 이용될 때는 충분히 공익성을 가지신 분들이 주제나 이런 테마들이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면 무료로 전시를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 의뢰하시면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시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정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을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어울마당이 있어요. 여기는 주민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아무 보상 없이 봉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한테 작은 어떤 힐링? 그런 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 시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의 작품을 좀 걸어드려 봤어요. 근데 굉장히 주변의 반응도 좋고 또 당사자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걸로 좀 더 강화된 느낌이에요, 공동체가. 네.